have to take the medicine, okay? So now, why are you taking the medicine? Why? 어디 아파요? Where? 여기. Stomachache. You have a stomachache? Yes. Ice cream. You ate too much ice cream? A plant. You have a sore throat. Yeah, sore throat. We have an ear infection. Yes. 네, 아이가 아픈가 봐요. 아이가 자신이 어디가 아픈지를 이제 조금 더 자라나면서 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이거를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영상에서는요, 아빠가 물어봤습니다. 너 배가 아프니? 했어요. Do you have a stomach ache? 라고 물어봤고요. 너 목이 아프잖아. You have a sore throat. 너 중이염 걸렸지? 라고 하면서 You have an ear infection 이라는 말도 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have라는 동사를 가지고 아픈 증상을 설명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상에서 봤듯이 배가 아프다 할 때는 stomachache 라고 하는데 stomach 하면은 위, 배가 되겠고요. ache 하면은 통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stomachache 해서 복통이라는 말이고요. 또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머리, head, ache 붙여서 headache라고 합니다. 이빨이 아프면 toothache라고 하겠죠? 그럼 열나는 건 어떻게 할까요? 네, fever이라고 하고요. 감기에 걸렸어 라는 표현으로 우리 감기 cold라고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문으로 살펴보면 I have a cold 하면 나는 감기가 걸렸어. I have a fever. 나는 열이나 이렇게 아픈 상황을 영어로 묘사를 할 수 있게 되겠죠.